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 좌회전하는데 버스가 다시 좌회전 들어가는데 버스가 안전지대를 넘어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린 약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전지대 넘어서 오고 나는 좌회전 들어가고. 경찰에서 상대 차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하남. 저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했군요. 예, 저 안전지대는 중앙선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통행 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를 했네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분심에서 80대 20 나왔대요. 불박차에게 20%. 그러면서 불박차는 무과실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전방 왼쪽에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는 버스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80대 20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대 20입니까? 100대 빵입니까? 이분은 100대 빵 생각하세요. 중앙선 침범인데 100대 빵이지. 근데 보이잖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얘기는 8%, 80대 20이 92%입니다. 좌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좌회전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는 왼쪽이 안 보이죠. 이분은 왼쪽에 딱그 A필러에 걸려서 안 보였을 것 같아요. A필러.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요. 이쪽은 안 보신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서 차가 가는 방향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게 안 보이죠? 보이는데 저거 진짜 내가 보려고 그러면 보이고요.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봤어야죠. 깜빡이만 킬게 아니라 깨깔깨깔 소리 나는데 만약에 이럴 때 여기서 건너는 여기는 횡단보도도 안 돼요.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 없는 곳은 항상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 갈때 조심해야 돼요. 보행자 있는지. 횡단보도 여기 있구나. 있네. 횡단보도 있구나. 있네. 죄송합니다. 횡단보도 있고 여기 횡단보도 있고. 근데 사람이 횡단보도로 걷는 게 이렇게 건널 수도 있어요. 대각선으로. 횡단보도 좀 벗어나서 대각선으로 건널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저기 누군가가 대각선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부딪혔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저 버스가 온그 궤적 그대로 보행자가 건너왔어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자동차 잘못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스가 저 안전지대 침범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를 80, 불박차 20이라고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만약에 보행자가 사고였으면 어이구 불박차 잘못이 한 거꾸로 80 내지 70%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대 빵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좌회전할 때는 안 보이는 쪽을 살펴야 돼요. 이러다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요. 많이라고 표현해서 많이는 아니고 가끔 일어나요. 보행자 저기 건너요. 건너는데 좌회전 못 보고 들이받는 경우는 정말 가끔이라 많아요. 많아요. 제 눈에 안 보였어요. 보려고 했으면 보였습니다. 좌회전할 때는 안 보이는 쪽도 확인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고 100대 빵은 어렵겠다는 의견입니다.